어느새 2월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갓생 리스트에 올라간 영어 공부. 지난 몇 년간 숱하게 영어 공부를 시도했건만. 2021년 영어 학원 새벽반 다니기. 늦잠 자서 실패. 2022년 영어 학습지 풀기. 미루다 미루다 실패. 2023년 퇴근 후 전화 영어하기. 대화가 노잼이라 실패. 올해는 기필코 성공해서 글로벌 인재가 되겠어. 아, 벌써 보인다. 망조가 보여. 우린 언제부터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걸까요? 오늘 교양만두는 한국인의 영어 공부 입니다. 여긴 1900년대 초반의 조선. 아니, 웬 외국인이 길을 찾는 것 같은데. Excuse me, how do I get to 경복궁? It's quite far, so it's better to take a 인력거. 의외로 우리 조상님들은 영잘러였고 발음도 죽여줬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은 그들의 영어 실력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죠. 조선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한국인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입니다. 서울에 외국인 들어온 지 14년 안 됐지만 영어 능숙함은 중국인, 일본인 따라오지 못하죠. 에프랑 피 발음도 구분하지 못하던 19살 초선 청년이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영어 해석과 회화가 퍼펙트합니다. 굉장히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영어 교육이 시작된 계기는 1882년 조미 수호통상 조약 당시. 이때 썰라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딜도 치고 해야 하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조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청나라 외교관인 마건충이 통역을 맡았고 조선 담당자는 거의 도장만 찍다시피 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고종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886년 야! 너도 영어 배워라!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인 유경공원을 설립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시작했고 본격 대영어 공부의 시대가 열립니다. 유경공원의 파격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Who are you? 무려 미국 공사를 통해 직접 초빙해온 명문대 출신의 원어민 선생님이라는 것. 이들은 알파벳부터 가르치기 시작해 곧 모든 과목을 100% 영어 수업으로 진행했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숙까지 해가며 압도적으로 영어 접촉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영어 마을, 영어 유치원, 국제학교 뺨 때리는 100% 영어 환경 노출 시스템이었던 거죠. 잡쌀떡 장수였다가 초고속 승진으로 외무대신 자리까지 오른 남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된 여자. 이들은 모두 영어를 통해 출세길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과거제와 신분제가 폐지되고 출세길 루트가 잠시 막혔던 갑오개혁 이후 영어가 출세길 고속도로로 떠오릅니다. 조선엔 영어 교육 열풍 아니 핵돌풍이 몰아쳤죠. 손가락만 쪽쪽 빨던 옆집 철수네가 영어 하나 배웠다고 관직에 진출하고 기와집도 샀다는데 이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한국인은 없었겠죠? 때마침 서양 선교사들이 우후죽순 학교를 열면서 유경공원의 영향을 받아 대뜸 모든 수업을 영어로 가르쳤고요. 덩달아 영어 교재도 출판됐습니다. 그중 우선순위 영단어급으로 국룰 교재였던 아학편. 지석영, 전용규 선생이 저술한 아학편은 발음을 최대한 원어민과 비슷하게 표기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면 F는 F가 아닌 F, V는 V가 아닌 V, R이나 L이 어두에 오면 으나 으를 붙여 굴려 발음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 초이가 고혜신에게 했던 말은 합시다, 러브가 아닌 합시다, 러브가 아니었을까. 그러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인의 영어 발음은 박살이 납니다. 일단 영어 교사가 다 일본인으로 바뀌었고요. 교육 방식도 커뮤니케이션 중심에서 문법과 해석 위주로 바뀌어버렸죠. 당시 서양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한국인의 영어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훌륭한 영어 교사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학 입시 통과를 위한 퍼즐과 트릭을 마스터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이 교육 방식은 꽤 최근까지도 이어오고 있죠. 쭉!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영어를 글로 배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효런이의 광고. 나 영어 초보 티날까봐 외국인 만나면 말도 못했거든? 헐, 언니 저도요. 근데 스픽 해보고 알았다. 그게 뭔데요? 누구세요? 안녕, 추추. 난 당신의 개인 영어 과외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교양만두의 세계 진출을 위해 외국인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관련 표현을 연습할 수 있는 강의 구성해드릴게요. 내 유튜브 채널을 영어로 소개하고 싶어. 강의를 만들어줘. I run a gaming channel about video games. I run a gaming channel about video games.
My channel focuses on cooking delicious recipes. My channel focuses on cooking delicious recipes. 이렇게 특정 상황에 필요한 문장, 문법, 현지 표현, 단어들까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맞춤 강의까지 만들어주는 스픽 튜터! 어디 가서 조롱받을 만한 질문을 해도, 무례하게 새벽 4시에 질문을 해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당신은 혹시 천사? 영어는 많이 말해봐야 는다잖아요. 근데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어디서 영어를 쓰죠? 그럴 땐 언제 어디서든 AI가 당신의 원어민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20곡의 입국 심사, 커피 주문 등 다양한 주제로 프리토킹은 물론 호그와트에서 친구 사귀기, 가상의 남친과 데이트하기 같은 당신의 씹덕스럽고 사적인 취향도 커버 쌉 가능! 여기서 대화하고 싶은 주제를 설정하면 Good morning. How can I help you today? Is there something specific you want to talk about? I would like to negotiate a higher salary. I appreciate your request for more money. Can you tell me why you deserve it? I am the voice of this channel and I do a ton of work. I know you think you help a lot. Can you share some examples of your work and its impact? If you don't increase my salary, I'll be lazy. 아, 근데 내 문법과 발음이 개떡같아서 대화가 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아요. 스픽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요. 게다가 당신의 작은 오류도 지적해주는 세심함까지. 다신 틀리지 않도록 당신을 피드백 지옥 아니 복습 레슨도 만들어줍니다. 영어, 안 늘래야 안 늘 수 없겠죠? 새해 영어 공부를 시작한 우리 기특한 전만이들을 위해 특별 할인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저 이제 조상님과 영어로 랩 배틀도 가능할 듯? 요, 책. 교양만두였습니다.